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 공부에 전화 주셨어요? 아, 현대 건설기계예요. 현대 건설기계 사셨어요? 네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47,000원에 20%요. 아, 이제 좀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머뭇고 있으니까 좀 걱정되죠? 탁 치고 가면 좋을 건데, 아니요. 그죠? 아, 걱정, 네. 근데 걱정은 안 되고요. 네. 금방 뭐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, 그래도 항상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. 네. 그래서, 네, 네.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데, 네. 제가 보고 있는 것하고, 네. 맞는지. 네, 보고 계시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제가 네. 지금 한, 53,000원 선이 있고, 그 다음에 최고가 68,000원이 있는데, 네.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, 저는 시간은 기다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, 아니면 53,400원 다음 그거에 갈 때, 네. 거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, 아, 네. 그게 조금 확신이 안 서가지고요. 아, 이게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, 우리 네. 시청자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. 이게 전략이거든요. 지금 전략을 네네. 짠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전술이거든요. 큰 그림을 잡아놨으면 그 안에 전술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. 그 큰 그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업황을 봐야 돼요. 건설기계는 네. 건설 업황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. 근데 최근에 네. 많이 올라왔던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. 왜 올라왔을까요?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. 네네.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. 아,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을까라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술을 짤 수 있어요. 네. 왜 올라왔을까요? 요새 건설 기계가, 네. 여러 가지 외국에, 중국은 좀 소비가 안 되지만, 네네.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도 많고, 네. 또 건설, 여러 가지, 네네네. 그런 것 때문에, 아, 네. 맞아요. 그러니까, 많이 빠졌고. 예, 이게 네.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건설 경기는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. PF 쪽에 문제가 많고 레고랜드 사태의 이유로 뭐 건설사들이 PF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면서 건설 경기는 안 좋아요. 그죠? 근데 왜 자꾸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원자재 채굴 장비들이 되게 판매가 많이 늘어나요. 뭐 니켈이라든지 네. 채굴하는 그런 그 나라가 엄청 많기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. 건설 기계가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호황이 3분기, 4분기까지 이어지거든요. 이게 메인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팍 올라왔어요. 그러면 이 자리는 다음부터는 이게 호재예요.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. 4분기도 좋아져? 그럼 누군가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선반영이 돼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호재는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냐. 이때는 뭘 보냐라고 했을 때는 심리로 봐야 돼요. 아까 시청자님 봤던 그 자리가 심리대라 그래요. 거기가 매물대라 그러거든요. 그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2월달, 3월달 사신 분들이 계속 들고 있는 자리예요. 그러면 그 가격이 오면 매물이 나오거든요. 그렇겠죠. 예, 매물이 나와요. 아, 내 이제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, 아, 내 매수가 왔어.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그때 네. 이게 그, 이 재료,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든가 수급이 좋다든가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4분기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홀딩 하는 거예요. 이 종목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.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만 5천 원, 6만 원 잡고 가시면 돼요. 잘 보신 거예요. 네. 예. 아, 그래서, 네. 그게, 조금, 현실, 이, 경기에, 네. 제가, 네, 거기, 근무하는 아들이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네. 좋아요. 그러니까, 건설 경기 자체가, 네. 저번에도,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, 뭐, 현대건설, 네. 두산 인프라코어, 두산 박캠, 뭐, 진성 TEC, 현대 에버다임, 이 건설 쪽, 건설 기계 쪽으로, 수주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이건 네. 전기차의 원자재 때문에 그런지 개인적으로 봐요. 니콜이나 채굴 장비, 원자재 채굴 때문에, 이 판매량이 많이 늘고, 수주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, 이게 좀 더 이어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전기차의 모멘텀과 같이 봐야 될 때가 건설 기계 장비 쪽이에요. 채굴 장비. 그래서 한, 예. 그러면 6만 원까지 봐도 괜찮아요. 예, 5만 5천 원에서 6만 원. 거기가 네. 매물대예요. 일단 5만 5천 원 잡고 네네.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있어요. 매물대 네. 있어요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네. 네,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 너무 네,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좀. 네.